근데 정미생 양띠분들은 완전 극명하게 50대 50으로 나뉠 거예요. 문서도 잡고 사람도 잡고 너무너무 아예 그냥 괜찮아지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 57세가 되시면서 건강을 잃고 사람을 잡을 줄 알았는데 놓치게 되고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저 말띠 이어서 양띠분들 운세 또 평생운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볼 건데 32살 신미생 91년생이죠. 네. 이분들부터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쉽게 표현을 하자 비유를 해드리자면 네. 금이에요. 예를 들면 네. 근데 그게 금이 토에 이게 위에 흙이 쌓여져 있어요. 네. 근데 2023년에는 네. 그 흙을 판에다가 금을 캐요. 네. 얼마나 좋겠어요. 아주 좋아요. 네. 내가 몸이 조금 찌뿌둥하고 만사가 귀찮고 예민해졌던 모든 네. 몸에 관한 것들도 네. 좀 아프셨던 분들도 나아지는 형국이 분명하시고요. 내가 이샤미한 관계가 조금 안 좋았어. 아니면은 관계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게 있다면 상반기에는 그런 사람들과의 인연이나 이런 것도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정리가 되는 게 보여서 네. 전반적인 상반기 운기가 네. 너무 좋게 흘러가는 걸로 보이고요. 네. 특히 여성분들 이동을 하거나 이동을 안 하든 명예를 잡을 일가 있고 네. 나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과 날 알아봐주는 사람들과 있고 네. 여기서 포인트는 여성분들 2년차 들어오는 것도 보입니다. 그 다음 나이 되죠, 선생님? 네. 45세가 되시는 김희생 양띠분들 김희생 양띠분들은 작년 재작년에 문서가 들어오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네. 이 문서가 집 문서 아니면 대표적으로 뭐 사업 문서 네. 막 이랬는데 운기가 썩 좋았다고는 말은 못해요. 하지만 45세 되는 운기는 살짝 조심을 하거는 가정으로 돈이 깨질 일이 있어. 본인 몸 또한 약간의 시술수나 약간의 수술수. 그래서 여성분들 특히 몸을 좀 잘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정미생 양띠 되시는 분들 57세가 되시는 건데 상당히 괜찮으세요. 근데 정미생 양띠 분들은 완전 극명하게 50대 50으로 나뉠 거예요. 문서도 잡고 사람도 잡고 너무너무 아예 그냥 괜찮아지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 57세가 되시면서 건강을 잃고 사람을 잡을 줄 알았는데 놓치게 되고 어떠한 일적인 부분에서도 좀 차질이 생기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좌정하시는 한 해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걸 하거나 벌리거나 하지 마시고 운기가 별로이다 싶은 본인이 느껴지실 때는 조금 자정해야겠구나 상반기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